별 보러 갈래?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텐션이 좀 많이 떨어져 계시는데 좀 시간이 안 코트 가네요. 왔네요. 코트야, 가라. 아, 말하고 있는데 말 막네.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 가라고 끊고 소리 있어요. 꺼야지. 소리 끄면 그만이야. 아니, 방장님 근데 좀 시비 거는 사람은 어떻게 좀안 되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나저 사람이랑 싸우기 싫은데 제가 혹시 저분에게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위림님, 싸우지 맙시다. 내가 비글즈 줘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아, 봤죠, 방장님. 시끄럽다. 밀고를 언제 가요? 좀 내려줘요, 방장님. 예,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이게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네. 올타임 레전드 레반더버스키즈. 아이씨. 그렇다. 다른 방장들은 그래도 뭐 그냥 자기한테만 욕하는 거 아니면 막 떠들고 즐기던데. 예. 나얼님. 방장님이 상당히 좀저 현명하신 분이네. 알고 있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방장님? 저 30대? 나얼님 30대신가? 예? 나얼님. 나가주세요. 아니, 방금까지 잘 매너 있게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나가다라니. 여기 너무 시끄러워. 아, 방장 방 관리 좀 해주세요. 네네. 저분들 님 나가면 따라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발음이 약간 돼지 새끼 같이 발음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혀에 아니, 살이 아니, 많이 아니, 인철 드셨는데? 나얼님, 왜 자꾸 예. 방장을 욕하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 아, 이제 저 새끼도 소리 끌게요. 아, 방장 약간 혀에 살쪘네. 예. 말하는 게. 그죠? 네네. 방장이 좀 뚱뚱하죠? 아, 네네. 그럼 같이 똑같은 돼지인데 그러지 마시죠. 코트는 돼지인데 왜 이렇게 발음이 좋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이 좀 길어서 그런 걸까요? 1인이야. 이게 발음도 좋고는 목소리도 좋은데 방장님은 좀 아니네. 에이, 그렇구나. 아, 이게 나가주세요. 직업이니까 그런가 보다. 아, 할 말이 나가주세요 말고 없어요? 네, 없어요. 아유, 참 강퇴하세요. 그냥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방 관리도 족같이 하고 방 운영도 못하면서 나가주세요 이말 말고 할 말이 없나 보다. 에이, 전형적인 무능력한 방. 방 제목만 그럴싸하게 별 보러 갈래? 별을 니랑 누가 가, 개새끼야. 어? 인정. 별을 보러 누가 너랑 가냐, 방장아. 니 몸뚱아리 하나도 이끌기가 힘든데, 임마. 네. 휠체어 끌 사람 필요한 거별 아닌가? 보러 가재. 병신. 진짜 어이가 없네. 별? 그니 눈탱이한테 쳐 맞으면 그게 별이야, 방장아. 제발 좀. 어울리지 않게 생긴 거랑 안 맞는 이런 방제 해가지고 여왕벌짓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맞지 않니? 네, 그래요. 아, 근데 내가 좀말 너무 심하게.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나가라 그런 거야? 저 방장님 우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그래도 방장이 어른이다. 참네. 아니, 근데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다들 보셨잖아요. 아, 그래요? 저 봤죠? 예, 네, 아니, 그냥 뜬금없이 나가세요. 이러는 아,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은 되게 사람 민망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시끄러워. 시비 거는 거 맞지? 가만히 사람한테 나가라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창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방장님이 잘못했네. 근데 또 이제 여방장이면 또그 치마폭에 둘러싸인 개병신 저기 일벌 새끼가 맨 위에 있네요. 아? 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상황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아 시끄러 이지랄하는 거 봐. 시끄럽잖아. 개인주의가 팽배하네 개새끼들. 왜 이렇게 남에 대한 공감 능력들이 없냐 이 개사이코 새끼들아. 너무 시끄럽다. 너도 공감 좀 해줘. 너 목소리 존나 시끄러워. 너는 근데 말을 잘 못하네 시끄러운 기본적으로. 말잘 줄이세요. 난 듣는 걸 좋아했어. 너 그럼 쳐 듣고 있어. 방에서 크게 어떤 네. 기여도도 없는 개병신아. 너무 시끄러워. 저런 새끼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남자 새끼라서 지가 뭔가를 주도해서 절대로 말 못해요.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 맞아 추임새 넣는 개병신 새끼. 개웃겨. 그런 부류가 있죠. 저 새끼 꼬추도 존나게 작잖아요. 핀셋탈 치잖아요. 핀셋탈. 어떻게 하다가 표적이 너가 됐네. 그만하자. 나도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아무튼 간에 방장님. 네. 아, 이거 대답을 좀 하시려면 좀 뭔가 그좀 생기 있게 합시다. 네. 왜 부르세요? 주무시고 싶으시면 침대에 그냥 아, 자빠져 누워가지고 주무시면 되지. 나가. 우리끼리 대화를 왜 하게 해. 우리끼리 대한다고요?
예. 네. 지금 방장님한테 말 건 사람 나밖에 없어요. 님 쫄따구들 다 손잡고 나가세요 그냥. 아니 제 쫄따구들 아니에요. 저는 누구예요? 다들 개인주의 아니에요 지금? 아 다 님 따라온 분들이잖아요. 님들 다 네? 개인주의 맞죠? 저 별 보러 온 건데요. 그러니까 나도 별 보러 왔는데. 근데 왜 방장님? 근데 왜 시비 거세요? 네? 저 안 걸었는데요 시비. 야 똥나마 왜 시비 거냐고. 아... 저 시비 안 걸었는데요. 너 저... 말고 먹자 새끼야. 히읗히읗히읗 쟤는 좀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 저 약간 노진구 목소리 같은데? 아 노진구라기보다 약간 남성성을 상실했네 저 새끼. 오빠. 어? 아이 씨발. 와. 아 근데 이 방 뭐 원숭이 두창 방이에요? 아니 아, 두창 씨발. 두창 걸릴 것 같아요. 아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아. 네, 아 진짜 싫다. 좆됐다. 오빠래. 히읗히읗히읗님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싫다. 내가 끊어버렸네. 와. 아 지금 아 저녁약 안 드신 것 같은데 아침약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샤워하실 때 전신 거울에 대고 이렇게 그 허벅지 사이에 끼워놓고 이렇게 여자 흉내 내고 막 그래요? 맞네. 말 못하시네. 진짜 싫다. 뜨끔한 거지. 아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왜 포춘 쿠키 만들지? 아 아프겠다. 예. 방장님. 방장님. 네.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시는데. 네 없어요. 굶으셔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식욕? 아니야. 성욕? 아침을 아니야. 수면욕? 예예 그런 거 같네요. 잠 못 자서? 네. 그게 잠 못 자는 게 현대인들의 고질병인데 본인은 그냥 백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수면욕에 아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사회생활 뭐 이런 걸 아예 전무하신 거예요? 아 술 먹고 와가지고. 왜 누구랑 술 드셨어요? 친구랑 먹었죠. 친구랑 여자요? 네. 근데 님 친구들은 진짜 인내심이 대단하다. 같이 술 먹는데 같이 술 먹는데 아 전 친구가 없어서요. 아 어쩐지 오빠가 나랑 술 먹자. 아 저분이랑도 같이 손잡고 나가주세요. 아니 저 사람이랑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이에요. 방장님. 네. 몇 살이신데요? 32살이요. 19이요. 지랄하네. 19살이 술을 먹게 되시네. 19이요. 토크온 나이 말고요. 실제 나이요. 네, 19이요. 아니 방장이 왜 이렇게 심술이 났나 했더니 자기한테 네, 네. 관심을 안 가져주고 뭔가 이 방을 계속 대화하고 있었는데 무슨 관심이에요. 주객전도 돼가지고 관심은 네,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방장님 네. 여기저기서 질문 공세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 계속 방장한테 말 걸고 그러니까 방장이 지금 그게 싫은 거네. 저 방장님 몇 키로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자한테 몇 키로세요 뭐예요. 에이, 죄송합니다. 방장님 네. 몇 근 나가요 몇 근? 님 고물상 거기 체중계에서 몸무게 재죠. 아 진짜 코트네. 몸무게 오바돼가지고. 예예예 예, 맞아요. 아 예예 예, 맞아요 이러면서 흘리시네. 네. 굉장히 처세술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안 통해요. 예? 처세술 뭐 이렇게 흘리고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무시한 듯 하듯 해도 님 지금 데미지가 계속 박히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나 저 사람이랑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먼저 시비를 걸었대니까요. 나가라고? 그쵸 제가 먼저 걸었죠. 왜 자꾸 나한테 나가라 그래요? 방에서 내가 뭐 했다고? 딱가리들 들어와서 떠드는 거 싫어가지고. 저는 이 방에 저랑 연관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님아. 저는 사람들 데리고 막 초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근데 저분들이 님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따라다니는 건 개청자들인데 왜 개청자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님 없으면 이 방에 그런 분들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방장님. 방장님 네. 열등감 느끼시네. 갑자기 뭔 열등감이야.
토크 하나 없는 거. 똑같이 토크 나는데 자기는 돈 못 벌고 코트님은 돈 벌고 그러니까. 방장님, 저는 이 방에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사람들 끌고 다닌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제가 뭐 쪽수로 조집, 조집니까? 제 아가리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시청자들 데리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거? 아, 아 말투. 아, 근데 방장님 말투 그렇게 하지 마요. 아, 야.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못난 사람 같아요. 네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이님. 네. 네. 그 방장이 네네. 개새끼거든요. 아, 그래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왜? 아니, 방장님 왜 왜요? 뭐 이상한 거 했어요? 끔찍한 어, 남염이 있는 페미년에다가 아. 좆대 땡땡이년에다가 사회생활 전무한 아. 그런 발가락, 스타일이에요. 플러스 발가락 안 보임. 아. 예. 똥땡인데 페미니스트 그 쇼커 아니에요? 쇼커. 플러스 아. 스포츠 머리 했어요. 플러스 투블럭 투블럭. 겨털 기름.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족 같다, 말만 들어도. 재미없다. 방장님. 아. 그만합시죠, 저랑. 어, 근데. 네. 별로 대화하고 싶진 않아요. 나가주세요. 아. 맞나보네. 똥녀 페미니스트. 반박을 안 하네. 아, 근데 왜 그런 사람이랑 자꾸 대화를 하려고 그러세요? 맞으니까. 놀리는 거죠. 대화가 아니고. 아니, 페미니... 하나 이제 장난감이죠. 페미는 장... 대화가 아니라 패는 거죠, 그냥. 당연하죠. 아니, 어쩌다 우리 남염이 생긴 거예요? 남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염은 아니고, 토크온 혐오는 좀 생겼네요. 너도 진짜 또라이다, 코트야. 그지? 뭐, 뭐라는 거야? 너도 진짜 또라이라고. 아이, 저도 또라이긴 하죠. 아, 너 말 존나 세네, 진짜. 저도 또라이죠. 근데 그쪽은 미치광이 새끼잖아요. 개도라이 새끼잖아요. 아,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코트 한 번. 아, 근데 이 와중에도 방장님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똥파리 새끼가 한 명이 달려붙어갖고 치마폭에 둘러싸이려고 하시네. 무슨 소리예요? 히에디에디언님. 네. 원숭이 두창 걸렸으면 보건소로 가시면 되지. 그게 어디서. 아. 원숭이 도착. 아직 보건소 문 안 열어갖고 그런 것 같은데.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합시다. 아. 자, 지금 불쌍하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트 지가 시비 터는 건 좋아하네. 시비 박히면 존나 울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이 방에서 평화주의자로 대했어요. 네? 인사할 거 다 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모습이 어땠는데요. 아, 근데 그 인천다운님이 갑자기 이제 폭주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나가래요. 나가라고 시비 거는 거예요? 예, 네, 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러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빡치잖아요. 아, 나가라 해서 빡친 거였어요? 예, 네, 저 솔직히 아. 지금 제 맘 같아서는 방장님 집에 불 지르고 싶어요. 아니, 난 또 이제 인천나우님 이제 인신공격이나 이제 좀 비하 같은 걸 한 줄 알았죠. 아니, 그래도 방장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더러운 줄 알아요? 모두가 들어오라고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오라고 파져 있는 방에 제가 들어왔어요. 와서 아, 인사했어요. 매너 있게 했어요. 근데 아 나가요. 아 딱 지목해서 갑자기? 네,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제가 뭐 노숙자예요? 완전 개새끼네. 예. 네. 아 그랬구나. 나 나였어도 기분 좋고. 아 그 화나죠 저렇게 얘기하면. 근데 사과도 안 해요. 고맙네. 방장이 쓰레기네. 아,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분이 더 남염을 하게 돼요. 아, 어차피 이미 저는 저 사람은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해서. 아니 막말로 방장 뭐 잘랐어요? 직업도 없고. 직업. 지금 수면욕 이기려고 그냥 집구석에서 할 짓거리 없이 계속 시간 보내다가 허무한 시간 보내다가 토크온 파가지고 방 파갖고 이러고 있고. 저 방장님 혹시 별 보러 가셨나요? 아니요, 있어요. 방제는 아. 자기 나름대로 대가리 굴려가지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봤는데 막상 방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저 돼지 울음소리만 들린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와. 아니 방장님이 지금 아예 말씀 반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은 계속 자기 컨셉 유지하는 거 자기가 나 모두 무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방장이 방장으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했어야죠. 진짜로 내가 싫었으면 강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왜 그런 병신 같은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예. 괜히 나만 지금 가해자 된 것 같이 이렇게 막 자꾸 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가 저게? 아, 반박을 좀 해보세요 방장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 방장 녹음 좀 아니 방장이 녹음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뭐 명예훼손, 모욕죄 뭐 이런 모든 법들이 특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은 특정성이 없어요. 예. 네. 아, 뭐 방장님은 뭐 지금 뭐 방송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 방장님 혹시 그 페미 그쪽에다 글 쓰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사이트에다가 지금 저분 좌표 찍히는 거 아니죠? 저 공연성은 있는데 특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뭐 근데 방장님도 토큰으로 인해서 좀 사회성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님들은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에? 네, 너무 신나. 원숭이도 창 걸린 분이 또 하나 있어요. 감염됐네. 감염됐어. 네. 원숭이도 아, 진짜로 너도 걸릴래? 일로 와봐. 이 뭐예요? 네. 너무 불쌍해 보여. 아, 방장님 단짝 친구세요? 아니죠. 갑자기 나와서. 네. 너무 불쌍해 보인다. 불쌍하면 불쌍한 대로 두세요. 아. 강퇴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 안 가는 그 시나리오 쪽으로 안 가세요? 왜 강퇴를 안 하세요? 강퇴하고 지금 즐기고 있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퇴를 안 하는 데는 하나도 타협감이 없으니까 강퇴를 안 하겠지. 자존심 그런 거예요? 아. 제 마음이죠. 아니 마음이다. 사실 즐기는 거잖아요, 저거. 아 근데 막말로 나는 이 방에서 내가 나간다 그래도 방장이 뭐 딱히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수다 떨러 온 거죠. 그럼 방장으로서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방 분위기 뭐예요 이게? 그럼 어떤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그러면은 방장님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 한번 심도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죠. 다른 걸로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장님. 네. 몇 킬로세요? 아 진짜 죄송한데. 네네. 제가 돼지 감지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요? 돼지라서. 네. 그러니까 너가 돼지잖아.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맞고요. 제가 돼지라서. 네. 돼지 감별사. 돼지 감별사라서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네네 한 게 네네 아니야 나 이러시거든요. 약간 혀가 살짝 말려 있으세요. 예. 계속 텐션 낮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 말 못하게 해보려고 다 나가게 만들어보려고. 네? 하... 벌써 5시 40분이네 슬슬 게임방송 하러 가야 되는데 아... 나가서 게임 하시면 되잖아요. 안 나가야겠다. 나 오늘 게임 안 한다. 오 개꿀 개. 하면 죽는다. 원래 무슨 게임 하려고 하셨어요? 아 게임 좋아하세요? 아, 네 원래 무슨 게임 하려고 하셨어요? 아, 게임 하니까 또 바로 그냥 저 그냥 스팀 게임 많이 해요. 방장님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저 룰 해요. 어? 뭐 티어가 어디예요? 저 아이언이요. 아, 존나 네, 우르고 탐켄치는 그 자체. 아니, 씨발. 아니, 롤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요, 롤 9년 차. 9년인데 아이언이에요? 그래도 네. 아이언이. 아, 씨발, 그냥 죽어라. 아이디 새로 파서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우르고 탐켄치. 롤을 떠나세요. 가서 롤토 채널 하세요. 꺼져. 아니, 근데 그, 사실 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남성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 거였는데 진짜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라인도 다양하게 가면서 자기 주체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시는 그런 진짜 진성 게이머 여성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방장 우르고 탐켄지 같은 년은 그저 서포터, 그저 소라카, 그저 힐 주고 예? 유미 예, 유미 님들 저 나중에 올게요. 너무 시끄럽다. 예. 네. 방장님 그 뭔가 좀 그렇게 기생하는 플레이 말고 주도적으로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 저 서포트 안 가요. 서포트 안 가? 오 어디 라인가요? 저 탑 미드. 탐켄치요? 아이디 적어보세요. 방장님 아이디 좀 적어보세요. 나름이 맛있노. 로라는 여자는 뭔가 좀 매력 있긴 하네요. 왜냐면 남자친구랑 데이트해도 같이 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왜요? 진짜 많이 못하니까. 아 많이 못해서 남자친구한테 쳐맞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옆자리에서 안녕하세요. 바로 엘보우로 그냥 방장님 주둥이한테 맞았나요? 근데 인천 나을리 왜... 왜 남자친구만 사귀면 그래 남자친구들을 폭력전과 만들어요? 왜 급하게 이걸 짜세요? 왜 쪽지로 늙은마 창녀라 보내요? 나한테도 보냈던데. 아 진짜요? 예, 제가 잘도 보냈겠네요 님들아.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패드립 먹었는데 짭일걸? 그러면은 방장님 혹시 폴가이즈는 안 하세요? 아 해봤는데 네. 제가 컨트롤이 미숙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롤은 1단계, 잘하시고요? 1단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 레알? 네. 그니까 INE지. 근데 게임에 네. 재능도 없고 아니 뭔 재미로 살아요 방장님은? 아니 머리 쓰는 거 잘하시나 그러면? 글쎄요? 방장을 딱 보니까 뭔가 너무 우울하다 사람이. 방장님. 네. 혹시 원숭이도 참 걸리신 거 아니죠? 아 재미없다. 진짜 존나 재미없다. 아니 나는 이런 찐따들이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니 지는 재밌다고 한 거 같은데. 어떤 분야에 있건 저런 개찐따 새끼들이 뭐라도 하려고 막 나서는 순간 모든 분야가 망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반이라도 가. 예. 진짜 이 세상을 망치는 게 찐따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예. 푸틴도 찐따 새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끝까지 자기 쪼대로 자기 그거대로 가려고 그러고. 찐따 새끼들. 김정은도 찐따 새끼잖아. 병신 찐따 새끼들이 세상을 망친다니까 진짜로. 맞아. 문재인도. 문재인 찐따예요? 전 문재인은 찐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죠? 문재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재앙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윤재앙이에요. 요즘 욕 많이 먹더라고요. 예. 방장님은 투표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에휴, 문재앙 아유, 알아요. 아유, 희롱신 같은 녀 진짜 개새끼다. 빨간 날에 놀 생각만 하고 아니, 있지. 그래도 패배하는 여자애들은 그래도 투표를 하긴 하더만 이재명 계속 찍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으쌰으쌰 해갖고 그래고 20대 남성 투표율을 이겼잖아요. 아, 맞다. 19살이잖아, 방장. 19살도 생일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19살이에요? 네. 몇 년생인데요? 04년생이요. 무슨 띠? 아유, 야, 나는 나이가 19살인지 몰랐네. 원숭이 띠? 무슨 띠래요? 원숭이 띠잖아. 아, 원숭이 띠라고? 아이, 별거 가지고 웃네. 아이, 그럼 저기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말이 좀 심했나 보다. 난 너 성인인 줄 알았거든. 그럼 10살에 롤 하셨네요. 야, 근데 너 저기 학교는 다니니? 방장아? 안 다닙니다. 자퇴했어? 자퇴 중이야? 네. 쇼미 나간다고. 왜? 그냥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부모님 야. 가슴 썩어 문드러지는 거는 전혀 예상 생각 안 하고 부모님도 너한테 그래도 기대를 했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없겠어. 그랬을 수도 있죠. 자퇴 사유가 쇼미더머니 나가려고 자퇴한 건가요? 그래 약간 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쇼미더머니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도 싫고 뭔가 좀 삶에 질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트라우마 있나 봐. 아 그럼 있죠. 왜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불쌍하다. 내가 이제 사랑반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방제도 별 보러 갈래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방장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있네. 맞아요. 아. 방장이 왜 우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갑자기 심리 상담 분위기네요. 세상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방장아. 진짜로. 나도 너 지금 이거 상태 굉장히 위험하네. 예예. 학교도 자퇴했지. 집에서 의미 없는 시간 계속 보내고 있지. 너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죽어갈래? 이게 편해요. 아니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부모님 뭐라고 하시는데 너한테? 뭐 별말 하시겠어요. 아 뭔가 세상을 너무 등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 세상을 왜 등졌을까? 저 나이에.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저 이대로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듯한 느낌.
맞지? 다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아닌가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죽은 듯이 살진 않지 너처럼. 방장아. 네. 삶에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왜요? 저 죽으라고요? 아니. 왜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삶의 이유가 없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찾자 이 말이지. 방구석에서 아... 계속 이렇게 탄소 배출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볼까요? 뭘 시작해볼까요? 아니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전공하고 싶은 거? 별부터 보러 가자.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렇게 세월만 세월 계속 보내고 있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엄청 후회할 날이 올 텐데. 집이 잘 사나 보다? 그냥 살아요. 완전 단답형 이런 거 보니까 그래 친구는 있긴 있나 보네. 방장아. 네. 일을 하나 해보는 거 어때? 어떤 일? 일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요? 셔츠룸. 야 셔츠룸 씨발 그 색드립이잖아 미친 새끼야. 와 좀 심했다. 그게 뭔데? 나 19살짜리한테 셔츠룸에서 일하는 게 이 룸에서 일해라 일하래잖아. 아 룸 셔츠룸이 뭔데? 좀 이상한 곳 아니야? 기파방 같은데. 방장아. 어디 그런 말 하냐? 그러니까. 알바라도 좀 하면 안 되겠니? 그 코트님 비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어떤 알바를 해볼까요? 아니 편의점 알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19살이면 일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아니 저 새끼 학교 관뒀다니까요 니마. 학교 언제 때려쳤어? 학교 언제 때려쳤어? 아 비밀로 네. 할게요. 아니 얘기해봐. 괜찮아. 아니 어차피 할게. 얼굴 안 보이잖아. 아 뭐... 그쵸? 자퇴한 지 얼마나 됐어? 중학교 때 자퇴해서 고등학교 때 자퇴했어? 고등학교 때야. 얼마 안 됐네. 야 학교 가라 병신아. 그러니까. 너 지금 네 빡통 대가리로 무슨 네가 검정고시를 보겠냐 뭐라겠냐. 대가리 든 것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삼지고. 아니 19년을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지? 부모님은 뭐 하는 거야? 방치하는 게 더 좀 그렇다. 그래. 근데 부모님도 오죽했으면 얘를 방치했겠어. 근데 자퇴한 게 큰 죄인가요? 죄는 아니지만 어떤 또렷한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졸업하고 나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굳이 자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 그러면 검정고시라도 보든가. 검정고시도 아니잖아요 지금. 맞는 그쵸? 말인데 목적의식이 있으면 상관없지. 아 그리고 말이야 고등학교는 충분히 고등학교 당연히 졸업을 해야 하고 그 나중에 20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뭐 교우간에 뭐 이게 틀어진 게 있나? 시간이 뭐 얼마나 왕따를 많은데. 당했거나 그런 게? 아니, 왕따는 그냥... 아니고 왕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게요 님들아 관심 꺼주세요. 이거 봐 세상이랑 등지는 거 저기 굴 저기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 봐. 아니 내가 알아서 산다 보면 알아서 못 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임마. 솔직히 네가 벌레야? 아니 집에서 밥 벌어지 새끼 마냥 전기세 축내고 인터넷비 축내고 탄소 배출하고 어? 그러게요. 내가 방장님 아니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라는 거야 내 말은.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한숨밖에 안 내시지. 너 닫혀있는 네 방문 보고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냐? 그렇지. 너 이러려고 너 낳으셨겠어? 근데 방장이 지금 부모님을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자취하지 당연히. 같이 사시면 이렇게 놔둬. 아니 뭔 자취야.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아니 같이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놔둬요. 아 그러니까 내 그냥 아유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방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거야. 아 부모님 얘기 꺼내지 마세요. 더. 아연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 아유 냅둬. 이거야 그냥. 아이도 아연이가 지금 저 자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애 저렇게 되게 놔둘 거야? 아이 놔둬! 이거라니까 지금? 부모님 얘기는 좀 기분 나쁘다.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 안 꺼낼게요. 네네.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부모님 얘기 꺼낸 게 아니라 할아버지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하고 있어요. 아유 이거 뭐 아연이 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성대모사인데요? 이 딸을 키울 적에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연이를 아연이에게 윤석열 아니야? 맞네.
딸 자식을 키울 적에는 헐 적에는 아연이 학교 보내야 돼요. 예. 아연아 학교로 가자. 안 가요. 왜? 아니 왜 안 가 학교를? 아니 뭐 제 마음이죠. 아니 뭐 11살이면 아직 뭐 시간이 있네. 가자. 아니 어떤 계기가 방구석에서만 저러고 있는데 끽해야 예? 그 OTT 서비스인가 그 인터넷 그냥 저 넷플릭스 같은 거나 보고 유튜브 보고 토크온하고 게임이나 깔짝거리고 그럴 텐데 아연이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게. 매일같이 그냥 하루를 잡아먹는 그런 시간들? 무가치한 시간들? 그 속에서 아연이는 죽어가는데 왜 다들 아연이를 이렇게 내팽겨쳐 놓으세요? 다들 그러셨으니까 아연이가 마음의 문이 닫힌 거 아니에요? 저는 아연이 포기 안 합니다. 아연아. 네네. 네. 나는 절대 너 포기 안 할 거야. 아 네네. 네. 고백하 이겨버리. 학교 가자 아연아. 어? 학교 가자. 그 게임 할 시간 지나신 거 아니에요? 게임 학교 하셔야 가자니까 아연아. 너 그렇게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방어 기제를 내세우면은 어떡하려 그러니? 아연아. 아니야 학교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지지. 뭐가요? 학교에서 졸업장이란 걸 받게 되면 사회에 나갈 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신발을 신는 거야. 너 맨발로 지금 다니고 있잖니. 기본적인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사회로 나갈 적에는. 어? 네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면은 너 길바닥 걸어 다니면서 그 유리가 네 발바닥을 찌를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걸을 수가 없어. 이어야겠다. 방장님 살짝 심쿵하신 것 같은데. 근데 처음이랑 다르다 방장 말이. 마음이 뭘 좀 연 것 같은데. 아니 나 아연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아무도 아연이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얘가 완전 지금 탈선해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다 그러다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망했잖아. 어떤 계획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잖아 지금 아연아.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방어기지만 펼치는데 아연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좀 세상에 질리실 것 같은데 좀 나가서 세상의 부조리함하고도 좀 맞서 싸워보고. 예? 그게 아니라 아연이가 존나 불쌍한 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가야 만나죠. 아니 어디 사세요? 부딪혀야죠 세상과. 아니 하다못해 나가서 폐지라도 주어라. 19살에 폐지를. 어? 빈병이라도 좀 들든가. 아 집안일은 하니? 네가 먹은 거 네가 설거지 해 안 해? 네 해줘. 해? 네 그렇지네. 빨래는? 하죠. 빨래도 네가 하고 집안일은 네가 네 개인적인 건 다 해? 네. 아유 그래도... 넌 그런 것도 안 했으면 넌 진짜 뒤지게 맞았어야 됐어. 그거라도 다행인데 괜찮은데? 아니, 말로는 뭐. 말로는 누가 못하나. 아 근데 빨래는 다 같이 누가 들고 살아라. 말이 심하네. 아연아. 네. 발톱은 깎니? 집에 오래 있는 애들이 특징이 발톱을 안 깎어요. 이틀 전에 전화 나겠노. 일단 이틀 전에 깎았습니다. 발톱 좀 깎고 어? 몸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뭔가 맑은 생각을 해봐. 19살에 지금 너 자퇴충에다가 지금 아휴 씨발 방구석에서 인터넷만 하고 자빠졌고. 아니 술 담배 하세요? 안 네? 하겠지 그런 거 하겠냐. 아까 술 먹었다고 하지 않았나? 초반에. 그래 어제 술 먹었다 그랬잖아 친구랑. 와 씨발. 아 19살인데 어떻게 술 먹노. 귀여워. 아연아. 네. 별을 보러 가지 말고 그냥 별이 돼주면 안 될까? 죽으라는 소린가요? 아니 하늘에 아니 죽으라는 말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너가 아니 내 말은 소린다고. 내 말은 너가 빛나서 남들을 비춰줄 수 있는 별이 되라고. 아니면 대가리 존나 세게 맞고 위에 보면 별 보일 수도 있는데. 아 내가 봤을 때 아연이는 인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네.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하던데. 에 그쵸.
이렇게 말도 잘 얘기해 주신 분이 많았나 봐요. 말도 잘 못하는. 충격도 충격 먹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고등학교를 꼭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요. 기술 같은 걸 배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는 무기를. 내가 봤을 때 아연이는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조차도 갖고 싶지 않은 그냥 잉여 인간이고. 아, 내가 네, 알아서 할게. 네, 그런 거야. 아니 그 틱톡 하세요. 틱톡호. 아연아 왜, 수많은 왜? 기회들이 있었다 너에게 그동안. 앞으로도 있죠. 19살이면. 많아 많아. 아씨 불쌍한 새끼. 내 딸이 나중에 이러면 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 딸 몰라? 한번 미치실 시기가 있으시겠어요? 아니 진짜로 화이팅 하세요. 평생 남들 발받침으로 살아갈 인생 아니야? 어? 제가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쟁력이라도 갖추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학교를 안 가려 그러냐. 근데 자퇴하고 학교 다시 갈 수 있나요? 있죠. 어. 학교에 적응 못해갖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뱅가이 감사합니다. 아 그게 틀리는 소리야? 아연아 네네. 멀리 갈수록 돌아가기 힘들다. 알아서 한다고. 어?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도 버텨야 돼. 개 짜증나겠노. 중간에 힘들다고 또 뒤돌아서 또 멀리 가버리면 그럼 나중에 정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야. 너에게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저 아직 젊으니까. 코구모 씨. 네. 아연이의 미래가 너 아니에요? 아연이가 나이 먹어서 너가 된 거잖아요. 아 근데 자기 밥그릇 자기 알아 찾아가는 게 사람이잖아. 그거 짜임씨. 뭘 하고 있어. 딸려나. 저번에 딸렸나. 말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야. 아니 전혀는 내가 토큰 킬 때마다 들어오네. 아니 인천날이 따라오신 분이에요 저분도? 그러겠지. 아니 뻔하잖아. 냅둬 냅둬 냅둬. 어이 딸내미 몇 살이야? 스물 둘이요. 아니 코구멍 근데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에 이 오 안 되세요? 왜 그렇게 아니요. 코구모야 너가 봤을 때 아연이는 어떤 거 같니? 아... 잘... 살고 있어. 나는 아연이가... 나는 아연이가 남들 발받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같아. 에? 네? 에? 뭐라고요? 한마디로 유사 인류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NPC 마냥 움직이는 그런 인생. 그냥... 저요? 아연이 말이야 아연이. 그저 밑거름. 아연아 고맙다. 너는 안 고마워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가망이 없다, 가망이. 아휴, 정신 좀 차리지. 19살은 사회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시작도 안 했지, 사실. 저 이제 슬슬 시작해볼게요. 뭐 할 건데? 뭐? 뭐든 하겠죠? 그냥 뭐든 하면 돼. 근데 안 해서 문제지. 알아서 할게. 굿잡. 코구모야. 네? 아연이 보면 무슨 생각 드니? 네 과거 같지? 어? 아니 우리 코구모는 말을 못하나? 아니 그 아니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난 그런 시기 없어. 코고님은 몇 살이에요? 아, 저 22살이에요. 코고님은 대학교 다니세요 지금? 아 네 저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도 학교는 다니네. 그러네. 혹시 전공이 뭐세요 전공? 저 산업디자인이요. 오 신발 만들어요? 네? 신발? 산업디자인이요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이요 뭔 신발. 님들은 뭐 하세요? 창수님. 고유. 네?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유학 준비하고 있어요. 유미님. 네? 뭐 하세요? 저요? 토크 하나 하는데요?
아니요. 일 직장 다니세요? 네. 무슨 어떤 직종? 항공사. 세 자릿수님? 네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평택항에서 장비 타는데요. 기기남님. 네. 무슨 일 하세요? 뱀승 버러지예요. 네? 버러지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티에티에티에님. 네. 뭐 하세요? 저 피자 만들어. 저도 피자 만들어요. 진짜요? 어느 집인데요? 저는 피자 다녀요. 피자. 네. 진짜 대기업 다니시네, 대기업. 티에티에님은요? 티에티에님 했잖아요. 저분은 아니. 원숭이 도청 걸렸다 한 번 하니까. 브랜드 어디냐고. 브랜드가 있겠어요, 동네 피자. 방장이 참 질린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 중에 하나거든. 자기한테 계속 시선이 쏠리니까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리저리 쳐내다가 결국은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의미 없는 질문들만 하는. 아니 저도 이제 질린다. 일 시작하려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견은 궁금한 거죠. 의견은 크게 내면서 이룬 건 하나도 없는 년이 뭐라도 이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뭐 이르려고 시작해 보려면 어떤 일이 있나 좀 알아보는 거죠. 알바 일자리 많아요. 피자 좋아요. 피자 대기업이라서 잘 못 해. 아주 좋습니다. 예. 피자 좋아요. 저 3년 다니고 있거든요. 3년이요? 네. 전화는 절대 못 받으시겠다. 학교부터 가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거랑 똑같잖아. 스스로 진단이 안 되는 거야. 어? 아유, 왕장아. 다른 애들은 그래도 다 뭐가 있잖아. 그죠. 노력해야죠, 사람이. 방장님, 동급한 거 아니면 이해하러 가지 마세요. 공부를 하세요, 진짜로. 에? 공부를 먼저 하시라고요. 알아서 할게. 이미 좆됐어, 쟤는. 공부고 뭐고 하고 싶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에, 맞아요. 저런 애 차라리 가축으로 태어난 게 낫겠다. 머리 너무. 우와, 팝도 뻥 따라주고. 그래. 그니까 더 호화롭게 살 수도 있었겠다. 아니 돼지고기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확실한 목적이란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뭔가 고칠 생각이라도 있으면은 바뀌려고 할 텐데. 그래, 남의 인생이니까 더 이상 알가하지 않을게. 근데 불쌍해서 그래.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니까. 인천 나가려면 되게 일찍부터 음악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목표정에서 같이 산다 그랬나요?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이 안 살면 네가 무슨 돈으로 네가 어떻게 사냐? 또 무슨 대먹자는 뭐 부모님이 뭐 월세를 대주셔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봤을 때 너는 궁핍해, 애가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절대로 잘 사는 집안 자식들은 자식은 아닌 것 같아. 네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진짜 모렴치한 거야. 넌 잘못한 거 너 모르지, 방장아. 네, 제가 잘못한 걸 모르겠네요. 그게 문제야, 그게. 아이니 꿈이 뭐예요? 그딴 게 있겠냐고. 내 마누라요. 아니 꿈은 뭘 해야지 잡힌다니까. 아니 그런 꿈 말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원하는 것도 뭘 하다 보면 그게 생기는 거지. 그냥 갑자기 생기지 않지.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데 되게 꿈이 생겨. 그저 남들 발받침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나라면 저렇게 안 살아. 아이님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저처럼 돼요. 기계님 몇 살이세요? 저 26살이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개임성 버려댔어요, 지금. 저 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목적의식은 중요하죠, 목적은. 목적 없으면 개임성 버려도 돼요, 몇 살까지. 그래, 저 아저씨 말 좀 들어. 아, 저도 뭐 꿈 없어가지고 알바 전전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버려지 됐어요 지금까지. 자랑이다. 아, 근데 저렇게 솔직한 게 나. 저렇게 솔직한 게 오히려 나. 근데 토론 허언증 안 되잖아요, 뭐잘 나가는 척.
반장님. 네. 근데 일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만 일 많이 해. 응, 진짠데? 그런 말투로 일 못 구해요. 진짜로. 너 많이 일해. 유미님 말투가 왜 그러세요? 근데 방장 치료한, 방장 치료법 알았어. 뭔데요? 이 방에서 다 같이 방장 빼고 나가버리면 돼. 그래요. 그럼 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철저하게 혼자로 남겨두면은 방장도 어쨌든 외로워서 외로워서 들어온 거란 말이야. 방장아, 나는 오늘 널 만나서 이제 포기하고 나가세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사람을 엄청 지치게 만드네. 그러니까 우리 코그몬 놀아줘야 될 것 같은데.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그래. 잘 지내. 잘 가. 다음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진짜. 알겠지? 잘 가. 바바. 안녕히 가세요. 호태 형 잘 가. 태연이 귀여워. 파잉. 야, 어떻게 씨발 19살 때 자퇴해갖고 저러게 있냐. 아, 자퇴충 새끼들이 나 제일 이해 안 가. 난 학교에서 쫓겨난 거야. 자퇴가 아니라 퇴학당했어. 그래서 1년 꿇은 거고.